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오늘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울왕에게 도망 다닐 때 그를 이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은 오늘도 키드론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승리를 기억하며 그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 승리를 기억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수라고 이야기하는 조훈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와, 멋있는 말입니다.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늘 복기를 합니다. 이긴 사람은 복기를 하며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사람은 이기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승리의 기억은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승리를 기억하게 만들고요, 그 승리로 인하여 기드론 골짜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